그리고 키위로 만든 식초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오늘은 파인애플 흑초를 준비했습니다. 맛있겠다. 그래서 우리 도와주실 분 우리 미모의 아나운서 김지연 아나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궁금한 거는 네. 다른 뭐 지금 오렌지도 있고 키위도 있잖아요. 근데 네. 유독 우리가 왜 파인애플 식초가 유행이고 파인애플로 식초를 오늘도 만들게 되는 건지.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식초의 초점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아미노산. 그리고 이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그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거든요. 맞아. 그럼 아미노산, 유기산, 단백질 분해 효소 이 세 가지를 같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탕수육에 파인애플이 있는 거. 몰라요. 아니, 근데 가만히 있어요. 네. 근데 왜 나오셨어요? 파인애플 먹으려고요. 네. 진짜 파인애플 맞아요? 네, 맞습니다. 먹어봐야 되겠는데. 맞나 안 맞나 한번 먹어보시려고 또. 불안해, 불안해. 제가 정확하게 맛을 보겠습니다. 그냥 좀, 자르면 예, 되나요? 그냥 깍둑 썰기로 해서. 근데 이게 써는 게 되게 거죠. 중요한 게 왜요? 예, 닿는 면적이 많아야 되니까 통으로 그냥 넣으면 속은 닿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잘라서 닿는 면적들을 많이 만들어도 맞아요. 통삼겹살 구울 때도 잘 잘라줘야 돼. 고기 구울 때 중간에 칼집을 잘라야 돼. 육즙이 가둬져서 잘 맛있어요. 맞아요. 하나 정도 맞는지 안 맞는지 아까부터 제가, 너무 맛을 보고 네, 싶어요. 제 손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 네. 맞아요? 맛있어요. 지금 진짜 이경재 원장님이 정말 큰 역할을 하셨어요. 원래 이 파인애플 비율하고 그 이 흑초랑 기율을 1:1이 아니라 1:3으로 넣어서 만들거든요. 설탕을 안 쓰는 대신에. 근데 파인애플이 약간 넘쳤는데 이걸 없애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딱 요거 맞게 됐어요. 그 양만큼 뺀 거군요. 네, 그거 뺐습니다. 네. 이제 썰었어요. 어떻게 네, 하면 될까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한 2리터 되는 용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흑초인데 750ml, 750이니까 1500 정도 되고 얘가 500 정도 돼서 1:3 정도 비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파인애플을 먼저 예, 좀 잘 넣어주시면 네, 주부 9단만이 넣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럼요. 비율을 이렇게 1:3으로 넣으면 정말 설탕을 하나도 안 넣어도 되나요? 그렇죠. 네. 흑초를 사용하면요? 그렇죠. 여기다가 750ml 아니, 무엇보다 만드는 방법이 너무나 간단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어렵고 설탕이 많아서 설탕물을 먹게 되면 건강엔 오히려 해로우니까 그렇죠. 좋은 흑초를 아예 미리 딱 구해놓고 거기다 과일을 녹인다 생각하면 훨씬 빠릅니다. 네, 소리 보면 꼭 백종원 부장님 같은데. 아, 이렇게 1:3의 비율로 섞으면 네. 주고 진짜 네. 간단하다. 이렇게 닫고 이제 일주일간 숙성을 네, 그냥 일주일간. 실온에 두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뭐 설탕이 안 들어갔다고 해도 좀 먹는 걸 너무 들키면 네, 안 뭐든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건 무조건 나쁩니다. 네. 기름도 많이 먹으면 안 되고요. 적당량은 저는 항상 그럽니다. 소주잔, 네, 소주를 비우고 뭐든지 소주잔에만 맞춰서 한번 먹어라. 9:1 정도로 희석을 해서 거기를 소주잔에 3분의 2 정도 아니면 30ml 정도 반 조금 넘게 해서 식사하면서 한 잔 정도 먹는 거.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중요한 게 식사 전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가 있고요. 식후에 먹으면 좀 아쉬워요. 딱 밥을 절반쯤 먹었을 때. 식사 중간에 먹는 게 가장 적합하더라고요.